FX는 우리 여러 번 풀었으니까 그래프를 짐작을 좀할수 있잖아. 분모 차수 크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지금 경우에는 플러스 0인 거고 그 다음에 원점 지나고 대칭 형태.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전간표 안 해도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느낌은 옵니다. 비행접시 형태로 이런 형태가 되고 현재로서는 분자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니까 0에서 여기 극점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플러스 무한대 가게 되면 얘는 0으로 플러스 0으로 수렴한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보면 조금 간단해 보일 수 있겠죠. 일단 이름 fx 적어놓고 미분을 해봅시다. 분자 미분하면 분모 그대로 적어주고 빼기 분모 미분하면 2x 제곱이겠죠. 원래 x 안에 있는 거랑 괄호 풀면 1-x 제곱 남네요. 그럼 이게 0 되는 지점에서 아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 극점은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하는 김에 여기다가 1 한번 대입을 해볼까? 자, 여기에서 두 개를 한번 미리 찾아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F의 1은 2분의 1이 된다. 아, 그러면, 여기 값은 2분의 1인가 보다. Y축을 안 그려서 그렇지만, 하여튼 뭐, 여기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보다. 자, 그렇다면, 기울까 보면 0에서 기울기 1인가요?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F 프라임 0은 얼마일까? F 프라임 0은 여기 0 대입했더니 1분의 1, 1 맞죠? 기억 이렇게 달고 갑시다. 얘는 대입해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맞겠죠. 여기서. 그림에서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면 그 풀이처럼 증가표 안 적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맞죠? 식이 많이 줄겠죠? 비행접시 문제 여러 번 했잖아, 그럼. 그렇다면, 기억 니은은 맞는 말이다. 0과 1 사이에 AB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리미트 없어요. 리미트 없으면 뭐가 됩니까?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예요. 우리 뭐 기울기로 많이 푸니까. 이거는 A, FA와 B, FB의 기울기를 물어보는데 얘가 위로 볼록한 형태 그래프잖아. 위로 볼록한데 임의로 두 점을 아무데나 잡으면 얘의 기울기는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 그랬잖아. 맞죠? 의미 없는 힌트가 아니었죠, 기억이. 얘가 1인데 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평균 변화율은. 1보다 작아지죠, 완만하게. 그렇다면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프라임에서 최대값이 1이기도 하죠. 이 수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얘는 항상 1보다 커서 작아지는 효과만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제곱이니까. 제일 큰 최대값은. 그래서 0에서 여기가 1이니까 얘가 기울기 최대값. 나머지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작아지다. 0 되고. 얘는 음수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 여기서 0 됐다가 다시 음수 되고. 결국 여기는 최대값, 최대 기울기가 1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여기 두 개의 점 아무렇게나 잡아봐도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1보다 작을 것이다. 굳이 평균값 정리 대비하지 않아도 그림만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니은 데에서 안 적어도 알수 있겠죠. 기억년이 맞는 말이야.